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오늘 서울 시내 각 고사장 앞에는 입실 완료 시각을 코앞에 두고 허겁지겁 뛰어오거나 순찰차나 소방차를 타고 오는 지각 수험생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. 입실 마감 시간을 10분가량 남겨둔 오전 8시쯤 양천구 구멍요고 앞에 선 한 여학생이 상기된 얼굴로 울먹이며 오토바이에서 내려 교문으로 뛰어갔습니다. 학생을 내려준 40대 우모 씨는 지금 택배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갑자기 학생이 와서 울면서 태워달라고 하길래 라고 짤막하게 말한 뒤 급하게 가던 길을 향했습니다. 한 수험생은 8시 8분쯤 전력질주로 교문을 통과하기도 했고 학교 인근엔 사이렌을 켠 채 꽉 막힌 도로 사이를 비집고 경찰 사이카들이 분주하게 오고 갔습니다. 강남구 휘문고 앞에서는 오전 8시 6분쯤 되자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 한 대가 교문 앞으로 들어섰습니다. 경찰차에서 내린 수험생은 불이 나게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. 마포구 서울여고 앞에서도 오전 8시쯤에 다다르자 경찰차를 타고 온 수험생 두 명이 고사장 앞에 도착해 부끄러운 듯 후다닥 고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양천구 배감고에서 응시할 예정이었던 수험생 한 명은 1교시 시작 시간인 8시 40분까지 끝내 입실하지 못했습니다. 경찰과 학교 관계자는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정문을 열어두고 학생을 기다렸지만 학생을 태운 차는 결국 1교시 시작 시각까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. 학교 관계자는 이 학생 외에도 고사장의 결시자는 많지만 오는 중이라고 해서 기다린 것이라며 매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꼭 나온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